오늘은 랜덤 데이트 하겠습니다. 랜덤! 시기적절하다, 데이트. 시기적절해. 야, 평화롭다. 운명을 한 번 더 점치는. 평화로워. 랜덤 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신이 어떻게 점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 어떻게 할까? 그러게. 뭘로 랜덤 데이트? 저는 오늘은 만나고 싶은 사람 기도하면서 네. 인연과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궁금하다 이.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나는 솔 후르티죠. 어? 아, 다른 글씨가 써 있네. 나도 썸 타고 싶다. 포. 포. 사랑하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도 뭐뭐뭐 하고 싶다. 그 뭐뭐뭐가 일치하면 그분들이 이제 랜덤 데이트 커플이 되는 겁니다. 고. 아, 내가 고를라 했네. 몰라. 이제 보자. 근데 뭐가 써져 있는지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 그러네. 일단 골라야죠. 모르고 골라야죠. 가려져 있습니다. 입고 난 다음에 확인하겠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새 시럽다고. 영숙님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왜? 이거 뭐야? 뭐야, 뭐예요? 큰일 났다. 아니, 내 거 너무 강력한데. 아이씨. 근데 왜 제 거만 멘트가 세죠? 어떤 거랑 어떤 거. 제일 어려워. 아, 근데 뭔데? 이거 이런 거 따라서 또 막 어디 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들이 하고 싶다? 웃기다, 근데. 자, 환복을 맞췄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보네. 웃기노. 성장했네, 커플 트리오. 이거 보고. 갈 때 같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갈대밭에서 갈대밭 비슷한 데를 찾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갈대밭. 아, 지금 약간 그 갈대밭에서 운명의 커플이 정해집니다. 영숙. 아, 영숙입니다. 나도 키스를 하고 싶다? 키스라면 단어를... 영숙은 확실히 아니야. 아닐 것 같아. 내 촉이야. 광수가 원할 거예요. 아, 저희도 사실 광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영수! 아니, 영수님이랑 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좋은 모습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수님께도 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또 계속 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예, 영숙님을 좀과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저요. 오늘은 영숙님. 어? 진짜? 일단은 다른 분하고도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서 어떤 이미지인지 좀 다른 분한테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뭐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아니면은 옥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짙어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가 손이지 뭐 나도 움직여야지 뭐 자 키스 나도 키스하고 싶다 봤어? 못 봤어요 어때 멘트가 좀 세요? 등이 몰라 질문하지 마. 저는 상철님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날 꽃다발 드리고 그 뒤로 얘기를 잘 못 나눴어요. 꽃다발 너무 후다닥 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 돌아주세요. 아, 남성분이 뒤돌아서. 자, 나도 키스 찾아요. 키스. 누구야? 아, 떨려. 야, 영수 씨 키스였거든요? 키보드 키스. 영철? 나도 키스하고 싶다. 키스남. 아, 영원해.
아, 첫날에 그녀인데 지금 너무 많이 갔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어떨까요? 이거. 야, 이거. 사랑심이 일단은 조금 예. 어긋났다. 영호입니다. 아. 현숙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 자, 하지만 모릅니다. 이게 운명의 랜덤 데이트인데 이번엔 어긋난 느낌이죠. 자, 우리 영숙 씨는 상철 씨하고는 데이트를 원했는데 영호 씨랑 데이트를 나가게 됐고요. 첫인상 선택했던 그 영호 씨하고 근황 토크도 좀 하고 하면 좋죠, 뭐. 예. 아, 광고 아쉽겠어. 아. 가르마도 됐는데. 표정이 너무 드러나. 한숨 잠깐 쳤어. 영숙! 나도 연애하고 싶다. 연애. 연애. 연애 누굴까요? 정숙을 원하는 남자가. 나 눈물이 고슴 나왔어. 영철 씨야? 정숙님? 선택한다면? 정숙님. 진짜요? 야, 이번엔 정숙이. 야, 한 회차마다 다 다르네. 묘하게 좀 약간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 있고 대학 잘 알고 싶어요. 저 갈 때 같아요, 지금. 갈 때 같아요. 아니, 남자의 마음도 갈 때네. 영철은 너무 갈 때지. 과연? 나도 연애하고 싶다. 자, 과연 그녀와 만날 수 있을지, 영철? 연애! 누구야? 오 마이 갓! 누구야? 영숙! 영수네! 와, 영수네요! 영수가, 정숙이 다가가고 영수가 거절했지만 아,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사랑신이, 야, 한 번 더 해봐. 아, 한번 해봐. 이걸로 받아들입시다. 아. 정숙은 누구를 원했을까? 그러게, 나 그게 궁금해. 영철이 묶인데. 고민이 돼서 선택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영수님이랑 대화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영자님이셔가지고 마음이? 네. 제가 선택하시면, 선택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은 영수. 근데 됐어. 됐네, 어쨌든. 그럼 한번 또 노력해볼까, 이거지 뭐. 표정 좀. 아, 원하던 대로 됐어. 아, 표정이 원하던 대로 됐어, 내가 봤을 때. 아. 응. 자, 영수. 나구나. 누구야? 표정이 괜찮아. 어, 표정. 랜덤이야. 랜덤이야. 이해해줘. 랜덤이야, 랜덤. 랜덤이야, 표정 좀 풀어. 형수이한테는 잘 됐네. 오늘 데이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응? 이기나. 잘 됐네요. 어. 저 절레절레 흔들 건 뭐야. 그래. 에이. 순자 씨. 아, 순자예요? 어. 순자 씨. 순자는 지금 영철을 원할 겁니다. 맞죠? 그치. 영철님이랑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냥 미안했던 감정과 그런 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야. 커플. 아, 상철. 아, 예, 이거 사랑신이 그냥 버렸네요. 사랑신이 이번에 안 왔습니다.
바랬던 영철과는 바이바이가 됐고 상철 씨하고 하하.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늘 오늘은 순자님이요. 먼저 다른 분들 만나서 조금 시선을 분산시켜 드리는 게 현숙님도 조금 더 만나기 편하실 거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순자님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순자님도 조금 관심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번 랜덤은 좀 뭔가 와 오묘하다. 커플이 누가? 커플. 누나야? 어, 그렇죠. 커플이 누가? 커플. 축하해요. 아, 진짜 뭔 얘기하지? 아, 큰일. 서로 접점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빨간 머리 그녀. 생각해보니까 나 영재님이랑 만약에 그 랜덤 커플 되잖아요? 그러면 띠동갑이야. 와. 불현듯이 일어났어. 그러네, 영재님이랑은 띠동갑이네. 그냥 어차피 이래 된 건 나 영재님이랑 커플 되고 싶다. 언제 띠동갑이라 얘기 한번 해보겠어. 사랑. 나도 사랑하고 싶다. 넘어지실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사랑 뮤지티 누굴까요? 날아갈 뻔했다. 아유, 너무 춥다. 핫팩이구나. 네? 그거 무슨 상품인 줄 알았어요. 네? 들고 있는 거 무슨 상품인 줄 알았어요. 핫팩. 영자님이죠. 보면 볼수록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라면 영수님 픽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안정감을 느끼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어제 이후로 뭔가 조금 더 편해진 느낌 들고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변화가 네, 좀 커진 것 같아요. 조금. 이미 이제 뭐 커플 매칭이 돼가지고. 그쵸. 근데 지금 영자 씨가 누구와? 사랑 찾아봐, 사랑. 어? 용식이다! 아, 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띠동갑 명식. 12지신? 예. 같은 띠. 진짜로. 진짜? 와, 대박. 진짜? 드디어. 이제 두 분. 두 분, 어느 분. 아이고야. 표정은 못 숨기네. 아니, 좀 웬만하면 숨길만도 한데, 절대 못 숨겨. 이분들은 얼굴 티가 다 나. 바라기야. 자, 옥순입니다. 자, 화제의 그녀. 아, 이분은 누굴 원할까? 누가 남았지? 광수 영철이 남았죠. 네, 어제 그 얘기해보니까 말이 좀 잘 통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재밌기도 했었고 한번 데이트 나가면 또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지금 두 분 중에 고민이긴 한데 오늘은 상철님? 또 한 네. 분은 그러면 영식님? 어느 분과? 상철님이랑 광수님. 영식님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뭔가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일단은 약간 또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살짝 뒤로. 그래. 아, 우리 송현아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 있죠? 그 단어 선택 때문에 조금 식은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좀 얘기가 재밌었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이따 사진도 찍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뭐 할 거면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사진 찍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이거나 할 수, 좀 색다른 것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를 원했지만 랜덤에서는 뭐 묶이지 못했습니다. 자, 포옹은 누굴까요? 어, 황순이! 오, 둘 중에 한 명이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오, 됐네. 예, 네, 우리 광수 씨, 옥수 씨의 포옹남. 예. 아, 포옹을 하고 싶으시단가. 아, 이게 랜덤 데이트 때. 야, 아, 엄청 좋아. 가르마도 탔네, 그게. 늠름하다. 자, 포옹. 우리 광수 씨가 우리 옥수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기대되는 또 이게 만남이 있네요. 야. 설레이는 또 기대되는 만남이 있어. 오늘 밤에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하겠구만. 이게 점점점은 네. 이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로망적인 걸 또 넣으면 되니까. 주황색도 잘 어울리시네요. 여기서 또 칭찬 집어넣네. 주황색도 잘 어울리네요. 봄 웜톤. 웜톤이래. 저 광수님이요. 물론 이제 영호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를 안 해보는 것도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어떨 때 쓰는 거?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데이트 짝꿍이 탄생이 됐어요. 네. 재밌는 만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약간 의왠데라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